포인트는 네. 호흡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네.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면 푸시업을 한 번에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안 쉬고 180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미션 파서블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 H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버금이님들을 위해서 좀 루틴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운동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오늘 순환 운동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지방을 좀 빨리 태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는 동작입니다. 남성분들은 첫 동작을 푸시업을 하시면 되고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푸시업을 할 때 쭉 네, 이 동작을 네, 10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킬링 루틴. 남성분들은 뭐 푸시업 잘 아시겠지만 손목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 어깨가 손목과 일자가 되거나 조금 앞으로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복압 힘주시고 갈략근 힘주시고 일자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끝나면 네, 바로 팔벌이뛰기 20회 갈게요. 팔벌이뛰기는 팔 양쪽이 귀에 닿이고 손등이 마주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하나 둘 셋 하나인데 저희는 하나 하나로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20회 갈게요. 자, 바로 스쿼트. 네, 스쿼트는 잘 아시죠? 우리 으뜸이 많이 하니까. 네, 스쿼트는 본인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만 20회 가겠습니다. 고! 바로 런지 갈게요. 런지 4개 한 동작, 양발 같이 갈 겁니다. 최대한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게 준비 잘 하시고 바로 팔벌이뛰기 20회 갈게요. 끝났으면 이제 복근 운동. 자세 머리 발 들고 크런치 10회씩 갈게요. 시작. 최대한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네, 좌우 갈게요. 왼손은 허리에 대고 팔꿈치가 바닥에 대는데요. 그리고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반대. 바로 하복부 갈 건데 레그레이즈 하실 때 대부분 엉덩이 이렇게 대시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가 뜨거든요. 최대한 밑으로 대시고 허리를 이렇게 쭉 내려주셔야 돼요. 허리 안 뜨게. 그래서 머리 들고 허리 붙이고 이 상태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발차기 갈게요. 둘.
끝나면 바로 네. 발벨 뛰기 갈게요. 끝났다.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를 갈 텐데 마운틴 클라이머 하실 때 푸시업 자세와 비슷한 상태 혹은 어깨 발목이 좀 더 안쪽으로 와도 돼요. 이 상태에서 복압 힘 주시고 최대한 무릎이 가슴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돼요. 20회 갈게요. 이렇게 한 사이클 1세트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스쿼트 100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제가 이렇게 페이서가 대드릴 테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앞에처럼 하면 제가 지칠 것 같아요. 아, 제가 잘 맞춰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선 에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에이전트 H입니다. 오늘 준비한 루틴이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워밍업으로 맨날 하는 네, 루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운동을 조금 같이 배워보거나 네. 살을 빼달라고 하는 친구한테도 꼭 네. 시키는 근데 루틴. 제가 촬영하는 거 봤는데 너무 좋은 루틴 같아요. 그 일단 저기 포인트는 네. 호흡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네.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 계속 호흡이 좀 헐떡한 네. 상태로 네. 유산소와 병행이 되게끔 네. 체지 발굴 많이 태우는 게 네, 목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살을 빼려고 빼거나 체력을 기르려고 하는 모두에게 추천하나요? 그죠. 저 운동을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혹은 저에게 운동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한테 네. 항상 저 운동을 하고 네. 본 운동. 그럼 4세트 정도 하면 딱 좋습니다. 네. 4세트요? 4세트. 그러면 푸시업을 그 속도로 못 하면 그냥 횟수가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빠르게? 그 저기에 이제 개수는 네. 본인에 맞게끔. 아, 개수는 좀 조정하고 그 루틴을. 그 저 루틴도 많이 하다 보면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러면 푸시업을 한 번에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안 쉬고. 예. 안 쉬고 180개? 에, 진짜요? 네. 200개는 못 채웠어요, 논스톱으로. 와, 어떻게 하지? 지금 그럼 딱 하면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100개는 항상 기본으로 하니까. 와, 멋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H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 아무래도 맨몸 운동인데 네. 중량을 섞는 맨몸 운동. 중량을 어느 정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때그때 맞게? 예를 들면 한 스쿼트 할 때? 스쿼트 할 때는 허리에 물이 안 네. 되는 정도? 30cm 정도 해본 적 있어요? 100 중반? 군대 가기 전에, 네. 군대 때. 그때 피크가 몇 정도 되시나요? 600은 못 넘겼고요. 와. 500, 진짜요? 570 정도? 60? 엄청 잘한다. 넘겨보려는데 600을 못 넘겨봤어요, 그때. 저는 올해 목표가 3대 300을. 아니, 이게 이번 인생에 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3대는 네. 300이 목표예요. 3대? 왜냐면 그 제 3대는 네. 딥스, 턱걸이 푸시업이어서 턱걸이만 딥스, 턱걸이, 푸시업. 네, 3대 300. 진짜 세다. 그래서 이제 턱걸이만 중량 100 만들면 3대 300은 완성돼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턱걸이도 되게 잘했죠? 턱걸이를 많이 했죠. 네. 이렇게 부상이 있는데 어떻게 푸시업도 그 속도로 하고. 오늘 히브뜸 채널에 놀러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유 좋네요. 네. 아유 깨어나 좋네요. 스쿼트를 맨날 이 속도로 하잖아. 지금 이 속도로 하니까 어때요? 좋네요. 아, 영혼 좀 실어주시지?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기획자로 또 크리에이터로 오랫동안 네. 일을 하셨잖아요. 네. 히브뜸이랑 에이전트 H랑 어떤 콜라보를 한다. 그럼 약간 떠올려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요? 아, 떠올려볼 수 있는 콘텐츠. 사실 근데 네. 으뜸님 워낙 그 재능이 너무 많으셔서 뭘 하더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운동 유튜버시니까 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네. 조지거나 조지는 좋죠. 네.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네요. 연애는 안 하세요? 누구 있나요? 누구든? 누구 있나요? 그럼 우리 팬분들이 줄 설 것 같은데 그럼 결혼 계획도 있으세요? 하고 싶은데 네. 아직은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네. 결혼 생각은 있는데 조금 더 일을 안정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하고 싶다. 네. 그럼 이상형? 귀엽고 청순하고 섹시하고 이상형! 그리고 또 귀엽고 청순하고 섹시하고 착하... 뭐 그냥 한 김에 그냥 한 열 줄 채워봅시다. 착하고 깊이가 있고 네. 오. 밀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오. 인내심이 많으며 오.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더 하면 돼요? 학문이 깊고 오. 그리고 약간 성숙된 사람. 와 들었죠? 이렇게 저기 지금 PD님 손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놀다가 아니, 얘기하다가 이미 100개가 지났는데 네. 올해 목표를 한번 당차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게요. 올해는 원래 이때까지 네. 제가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좀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공중파 진출하시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져도 히브뜸 채널 또 놀러 오시고 으뜸이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주실 거죠? 아 지금 퍼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나 종료하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네, 지금 퍼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